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저는 지난 12일 동안 중동에 있는 레바논에 가서 그 시리아 난민들이 그 레바논 땅에 한 200만 명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들을 다니면서 청년들과 함께 난민 사역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레바논 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백향목이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것이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래서 저희 청년들과 이 백향목 숲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백향목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백향목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도 최고의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 백향목 나무라고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의 자재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 백향목이라는 거죠. 그 백향목 숲에서 백향목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저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백향목 같은 크리스천,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백향목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귀히 여겼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니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대한 왕이 됐지만 그 변변한 자기가 머물 장소가 없으니까 이 다윗 성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백향목으로 자기 성전을, 자기의 왕궁을 이렇게 잘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이 왕국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휘장 밑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둘 변변한 그 성전이 없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손에 묻혔으니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전을 솔로몬이 잘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성전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16절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고, 18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면, 지금 우리 일상 광림교회처럼 이렇게 큰 성전은 아니었어요. 이 성전에 보면 규빗이라,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0규빗 그러면 규빗을 사람의 이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대충 50cm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규빗 그러면 대충 한 10m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뭐 10m 되는 정도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안과 밖을 다 무엇으로 장식을 했느냐? 백향목으로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으로 다 장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봉헌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마감하는 데 있어서 이 백향목이 이렇게 귀중하게 쓰임받았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나무가 이 백향목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 숲이 있는데 이 숲이 있는 지역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부르냐면 Cedars of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향목.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부름받는 숲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의 특징은 뭐냐면 레바논에 간다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는 곳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1500m 해발 1500m 이상에서만 자라요.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레바논 골짜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산으로 계속해서 이 마치 이 한라 제주도 같이 해발이 이제 그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산이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1500m 이상이 되는 곳에 이 백향목들이 자라는데 그 높은 산에서부터 뿌리는 저 밑에 골짜기에까지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 된 나무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지에서만 살면서 뿌리가 깊은 계곡에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죽지 않고 그 노아의 홍수를 지나온 나무,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죽지 않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지금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지켜봤던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백향목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좋은 뜻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레바논의 영광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그 레바논의 영광 중에 대표적인 것, 레바논의 영광 그럼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예요. 이 레바논이 우리는 이스라엘만 알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이 레바논 땅까지예요. 그 모세가 신명기 11장에도 보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세가 그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거길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속상한 거예요. 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고 싶은데 너는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는 건데 못 가니까 너무나도 속이 상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냥 너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건너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럼 자기는 못 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땅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지금은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이 계획가심 가운데 이 레바논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서도 이 레바논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목재로 또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나무들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많은 것 가운데 선택을 받은 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존귀하게 여김받았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더라는 거죠. 또 6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보아왔던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축복받은 나무로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백향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선택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백향목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질문할게요. 이 백향목이 하나님의 눈에 백향목이 귀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어찌 보면 참 너무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백향목처럼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를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세상 역사 이면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무. 이 백향목의 특징 중에 진짜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통 소나무들은 보면은 솔방울이 다 가지 아래 달려 있어요. 가지 아래 이렇게 도롱도롱 달려 있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이 가지들이 이렇게 얼마나 멋있게 쭉쭉 뻗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뻗쳐진 가지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솔방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가지 위에 솔방울들, 큰 솔방울들이 쭉 서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자리에서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과 그 백향목의 솔방울들이 그렇게 가지 위에 쪼르륵 서서 줄을 맞춰서 서 있는 그 모습이 꼭 영락없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백향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가슴이 뛰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뿌리가 또 깊이 내려져 있는데 그 뿌리로는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라는 거예요. 뿌리 속에서 밑으로, 땅 밑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으며 위로는 각자의 그 나무인 것처럼 서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예배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다 공동체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지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속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근데 인간이라는 단어가 기원을 찾아보면 안스로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안스로포스, 인류학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의 솔방울이 위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백향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인간이 예배하는 모습, 그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신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 땅에 갔을 때 모든 것이 고요하고 뭐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고 그저 조용한 그런 땅이에요. 뭐 그 건물도 많지 않아요. 흙먼지가 그 날리는 그런 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흙먼지가 얼마나 뿌옇게 비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길가에 서 있는 저 멀리 서 있는 그 야자수 나무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 서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찬양해. 꽃을 봤는데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만이 고개를 땅에다가 묻고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걷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른다. 하나님 아파하는 그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왜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저렇게 살아갈까,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더라고 하는 거죠. 예배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1500m 고지에서 백향목들이 서 있는데 그 밑으로는 계곡이에요. 1500m의 계곡이죠. 엄청나게 큰 그런 계곡이 펼쳐지는데 그 계곡에 동굴들이 있어요. 그 동굴들이 뭐 하는 동굴인가 이렇게 봤더니 고대로부터 수도사들이 와서 거기서 늘 기도하고 예배를 했던 땅이더라고요. 그 예배의 영성이 살아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작은 나라예요. 석유도 나지 않아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중동,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슬람권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소리를 잘 못해요. 자기의 신분을 숨겨야 되는데 특이한 것은 레바논만 우리가 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레바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레바논이 이렇게 축복받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중동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작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레바논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을 예배하는 나라로 이미 택정하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옛날부터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니 현대에도 그 뿌리가 상하지를 않고 지금도 예배하는 나라로 예배 유업을 이어가는 나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하는 곳에서는 예배의 유업이 계속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예배하는 교회로 그렇게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유업은요 절대로 끊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예배할 때마다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그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무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에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무. 가장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 내부를 마감할 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다 모든 것들을 다 치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이죠. 더 좋은 일은 뭐겠습니까?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요, 정말 신기한 거, 정말 어려운 어느 골짜기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어느 골짜기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가보면 영락없이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그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시는구나, 한국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돕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중동 사람들, 우리 이슬람 형제들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데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당신들이 왜 와서 우리를 돕느냐. 근데 그런 자리에, 어려운 자리,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는 영락없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돕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이겠는가? 오늘날 한국 사람이요, 한국 민족이요, 한국 크리스찬, 백향목 같은 민족이 있다고 하면 정말 한국 민족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가서 그 청년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가서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수료를 하니까 목사님 와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 여러 말을 할 말이 있겠지만 다른 건 생각나지 않고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료식 하는 날 제가 너희들 참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뭐가 고마운가? 그 비행기 값이며 이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을 하고 우리가 다 레바논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세상 사람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 돈이면요 우리가 좋은 휴양지 가가지고 어떻게 휴가를 지나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지날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이 선교를 가겠다고 그 뭐 환경도 좋지 않고 열악한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그 비싼 대가를 지불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성숙을 했는지 그 회비를 다 못 내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많이 가진 아이가 또 수입이 좀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더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너희들 이 돈 가지고 좋은 데 가서 쉬고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데 가겠다고 이렇게 희생을 하니 내 마음속이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귀하게 인생을 산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 같아서 너무 고맙다.
제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저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뿌듯하실까?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들이 가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들이 힘들고 귀찮게 하는데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안아주고 아이들의 볼에 뽀뽀를 해주고 말이죠. 청년한테 네 명의 아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걸 한 10여 일을 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다 녹초가 된 거예요. 버스를 타기만 하면 다 그냥 머리를 뒤로 하고 그냥 잠이 잔 드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데 또 내려서 아이들을 도와야 되면 그곳에 가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떠나올 때는 그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꿈과 비전이 달라졌어요. 한 청년은 그래요. 목사님, 저돈 많이 벌어서 이곳에 다시 올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이곳에 다시 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저 아이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졌구나. 돈을 벌어서 이곳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저렇게 방치해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꿈과 비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귀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우린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때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명예를 얻는 것도 좋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잘려져야 되겠다. 잘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물로 사용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자르면 안 됩니다. 나 어쩌라고요? 잘라서 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레바논의 백향목 잘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장식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았더라는 거지요. 레바논의 백향목의 진짜 영광은 택함 받은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창조되고 쓰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 받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백향목의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레바논에 갔을 때 저를 10여 일 동안 날 붙어서 운전도 해주고 저를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똑똑하고 천재라고 소문난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공부를 꽤 잘한 거죠.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석사를 하고 박사까지 했어요. 서울대 수학과 박사. 그것도 금융수학을 해가지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세상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박식하게 얘기를 하는지요. 제가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는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와서 저 아이들 도우려고 그 공부했냐고 제가 그랬더니 자기도 뻘쭘해 하더니 예? 거기 와서 아이들 돕는데 그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 가르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들 그냥 놀아주고 돌보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여기 와서 아이들 돌보니 어떠냐고 그걸 물었더니 아이고 뭐 공부한 건 공부한 거고 아이를 돕는 건 돕는 거지요. 제가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 모든 건 내려놓고 이 레바논 골짜기에 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해줬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밭에 감추인 보화, 어느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지를 알고 자기의 삶을 다,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레바논 골짜기에서 목사님 자주 와주세요. 자주는 못올것 같다. 근데 어쨌거나 축복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볼 때.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의 선교사들이 하는 그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그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받은 우리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잘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